제규어 카디자인 어워드 개최 우승팀 특전은 사진 제규어 뉴 XJ 데일리카 김송희 기자 제규어가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제규어 카디자인 어워드 2018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제규어 카디자인 어워드는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인 오토 디자이너 어워드에 이은 두 번째 순수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으로 제규어 브랜드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공유하고 차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자세하게 제규어 디자인 헤리티지와 공모전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를 마련했다. 사전 설명회는 오는 22일, 25일, 26일 등 3일에 걸쳐 제규어 랜드로버 신사 가로수길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전 설명회에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제규어 어드밴스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리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박지영 디자이너가 참석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주제인 출시 50주년을 맞은 XJ, 고유의 헤리티지를 이어간 100주년 기념 XJ를 디자인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규어 헤리티지와 XJ의 역사, 디자인적 특징 등이 사전 설명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며 아이페이스를 중심으로 실제 자동차 디자인의 과정과 중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표된다. 사진 제규어 카디자인 어워드 2018 제규어 카디자인 어워드는 국내 및 해외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의 학생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공모작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최종 심사를 통해 시상이 이루어진다. 최종 우승자 한 팀에게는 영국 런던 투어 및 제규어 디자인 총괄 디렉터 이안 칼럼과의 미팅과 글로벌 제규어 디자인 팀의 포트폴리오 리뷰, 영구박림예술학교 또는 코벤트리 대학에서의 서머 인텐시브 프로그램 수강 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별도로 장학금 200만 원의 특전이 주어진다. 2등 팀과 3등 팀에게도 영국 런던 투어 및 제규어 디자인 총괄 디렉터 이안 칼럼 미팅, 글로벌 제규어 디자인 팀의 포트폴리오 리뷰 및 장학금 200만 원이 제공된다. 입선 10팀에게는 팀당 장학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백정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는 미래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제규어 카디자인 어워드가 어느새 3회를 맞았다며 국내 대학생들이 제규어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많은 예비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